청각장애인의 소리를 찾아주는 복지단체인 사랑의 달팽이가 결성한 청각장애인 유소년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단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34명의 단원이 들려주는 환상의 하모니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클라리넷 소리가 가득한 공연장.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청각장애 유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연주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배워나가는 클라리넷 앙상블의 19번째 정기 연주의 현장입니다. 클라리넷은 사람의 음역대와 가장 비슷해 인공와우 수술이나 보청기 착용 후 언어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원들의 노력 끝에 올려진 무대,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춤곡 등 다양한 연주를 펼쳐내는 이들의 모습에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2003년 창단해 초등학생 단원이 직장인이 될 만큼 성장해온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사회 속에서 공감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